나사로는 예수님의 친구였어요. 그는 베단이라는 동네에서 동생 마리아, 마르다와 함께 살고 있었죠. 어느 날 나사로가 병이 들었어요. 마리아와 마르다는 예수님께 이 소식을 알렸어요. 주님이 사랑하시는 나사로가 병들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나사로의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이 병으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계시던 곳에서 이틀을 더 머무셨어요. 그런 후 유대로 돌아가자라고 하셨어요. 예수님이 도착하셨을 때는 나사로가 이미 무덤에 장사된 지 4일이나 지난 뒤였어요. 마르다는 서둘러 나와 예수님을 맞이했어요. 마리아는 집에 있었죠. 주님,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오빠가 죽지 않았을 거예요. 마르다는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실 수 있다는 것을 믿었어요. 주님이 구하시는 것은 무엇이든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주실 줄을 믿습니다. 네 오빠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마르다는 먼 훗날 마지막 날에 나사로가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믿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다.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 것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않을 것이다. 네가 이것을 믿느냐? 예, 주님. 주님이 메시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습니다. 마르다는 집으로 돌아가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찾으신다고 전했어요. 마리아가 일어나 나가자 그들을 위로하러 왔던 사람들도 마리아를 따라 나갔어요.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말했어요. 주님,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오빠가 죽지 않았을 거예요. 슬피 우는 마리아를 보시고 예수님도 함께 오셨어요. 마리아는 예수님을 모시고 나사로의 무덤으로 갔어요. 당시에는 굴 속에 무덤을 만들어 큰 돌로 입구를 막아두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돌을 치워라. 돌을 치우자 예수님이 하늘을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어요. 아버지, 제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러고는 큰 소리로 외치셨어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나사로가 손과 발이 천으로 감긴 채 밖으로 나왔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가 다닐 수 있도록 천을 풀어주어라. 예수님은 나사로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으로 죽음을 이기는 능력을 보여주셨어요.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어요. 예수님은 자신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세요.